자, 여러분. 제가 인강 선생님 같죠? 아니에요. 저는 인강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 여기 앞에 우리 감독님이랑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쳐다보면서 하고 있고,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진짜 하는 겁니다. 많이 퍼뜨려주시고, 황영클립, 제클립 총 조회수로 배틀을 부숴서 술을 사겠습니다. 저희 삼행시를 너무 아껴주시고 행동해주시는 분들께. 자,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브랜드 스토리북을 만들자. 이게요 되게 힘든데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자기 손에 잡히거든요. 제가 아끼는 제자들, 아끼는 친구들한테 넣지 않은 거는요, 1, 2, 3, 4단계 다 하는데요, 이 5단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5단계 하는 사람은요, 제가 매우 아껴줍니다. 이 자식 하이파이브 하자! 빡! 하고, 야, 내가 소개해줄게. 이 스토리북 가지고 문피 찾아가봐. 이렇게 회사들 소개도 많이 해줬어요. 정답은 없고요. 본인이라는 브랜드를 스토리텔링한 방식은 PPT로 만드신 다음에 PDF로 변환해도 되고요. 디자인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다른 툴들을 써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쉬운 건요.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컨텐츠를 패러디해도 돼요. 왜?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디자인하고 막 엄청나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어떤 잡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모티브를 받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 브랜드를 스토리텔링하는 하나의 뚜껑으로 사용한 거죠. 첫 장이 이겁니다. 강성택 브랜드에 대해 하나의 핵심을 남겨서 함께 일하는 인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도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1, 2, 3 샷과 이 책의 목차를 적어놨습니다. 처음 인트로는 각자 스타일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전에 싸이월드처럼 막 이쁜 셀카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남자분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막 어플 써가지고 뽀사시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한마디를 먼저 인트로로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얘기했던 아까 뭐 프레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브랜드의 신념 혹은 비전, 브랜드 에센스, 코어 밸류 세 가지 슬로건을 이렇게 이 친구가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를 떠나서 저는 이 친구한테 그 당시에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삼수를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었고, 내가 잘 될까?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더 막 이런데? 그런 약간 굉장히 품성은 착하고 이런데, 저단에는 이 친구의 장점이 많이 보여서 많이 넛질 했고요. 뭐 DDD로 했어요. 가운데는 크리에이티브한 액션이 본인의 에센스라고 규정했고, 디지털, 디자인, 디자이어 뭐 이렇게 하고, 맨 위에는 실천하는 브랜드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요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꼭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당시 이 친구는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걸 내가 뭐뭐뭐 했다. 나의 한 축은 디지털이다. 본인이 디지털 콘텐츠 학과였고요. 저랑 그 아이레즈라는 그 거리 응원 어플을 만들 때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 앱스토어 36위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디지털 쪽에 넣었습니다. 이거 말고 자랑할 게 많으신 분들은 더 넣으시면 됩니다. 또 한 축은 본인은 디자인 전공이 아닌데 디자인 그런 작업물들을 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축은 또 D입니다. 본인이 CSR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탐스 슈즈라는 곳에 제 지인이 있어서 이 친구를 이 책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탐스 슈즈에 있던 분이 이 친구의 품성이 너무 좋아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도 했고, 그 외에 다양하게 CSR이나 약간 가치가 있는 기업들의 이런 내용들 정리해 찾아갔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친구는 다시 한번 한 장으로 또 정리했습니다. 왼쪽에는 자신의 브랜드 한 페이지, 오른쪽에는 코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기가 해왔던 지나온 액션들의 합을 유목화시켜서 가능한 눈에 보이도록 했죠. 이 외에도 이 친구 한 게 많겠죠. 근데 제가 좀 버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본인이 해왔던 일들,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정리하라고 했고,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냈습니다. 브랜드를 좌우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이준익 감독님이 하신 얘기를 패러디 좀 약간을 만진 거고요. 황영도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기 포트폴리오 북 있는 분들 많습니다. 디자인 쪽 많고 요즘에 젊으신 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너무 이쁘게 만드는 데만 시간과 노력을 쓰지 마시자. 두 번째, 제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얘기했던 걸 한번 보시고, 그래도 하나로 꿰을 수 있는 혹은 세 가지로 유목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걸로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좀 전달하자.
이게 조금 어렵지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책으로 만들어라. 뭐 학교 주변에 재본집이나 뭐 킹코스나 이런 데 가서 출력해서 책으로 떡 재본해 주십시오 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 만드는데 뭐 12,000원, 뭐 15,000원 들기도 했는데 세 권을 만들었고 그 세 권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아는 선배, 내 회사 그 소개받은 회사에 직접 찾아갔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어딘가에서 인원을, 인력을 뽑고 있는 데를 가면요, 경쟁률이 높아지죠? 근데요, 안 뽑고 있는 데 찾아가면요, 경쟁률이 1대1입니다. 되거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갖고 있고 관심이 있었다면 저는 그분이 귀찮을 정도는 아니어도 이메일로 혹은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차 한잔하러 가도 되는지를 꼭 정중하게 여쭤보고 가서 그냥 말만 나누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책으로 딱 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 브랜드 북입니다. 딱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뭐 어떤 채용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는 더 호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회사를 골라서 취업하는 친구들은 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넣지해줬고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잘했으니까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북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도구가 있는 게 나만의 무기가 될 것이고요. 경력사원분들도요,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력기술서, 제가 이따가 잠깐 얘기할 건데 경력기술서 막 워드로 해서 숫자 쫙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 한번 정리해보세요.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떤 일들을 해왔고 내가 이런 가치와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 컨셉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왔다라고 본인 스스로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꼭 손에 만져지는 종이로, 책으로 만드시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술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했더니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다고. 굉장히 그리고 저라는 브랜드가 꽤 나쁘지 않게 그런 어떤 기대감이 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만의 브랜드북을 만들자. 근데 브랜드북 기존에 초안이 있으신 분들은요, 앞에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신념 정리하는 것 제가 쭉 1, 2, 3, 4단계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 영상 먼저 보신 분은 그것도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싹 정리하셔서 틀거리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목화해서 정리하고 결국은 하나를 남기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꼭 작업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주시는, 저한테 주시는 회사 소개서들 딱 정리되거나 뭔가 하나가 딱 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격하겠습니다. 대학생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직하고 싶으신 사원 대리님들,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한 5명 정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누군가 회사 소개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메일 요청 받으시면 보내실 때 가능하다면 늘 많이 보아오던 자랑만 빼빼빼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만의 브랜드의 얘기를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문서 혹은 책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넥스트 행동 유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